번째 차례인데? 옷만 텔레포트, 몸만 텔레포트. 옷만 텔레포트. 팔만 대장경 읽기, 대장 내시경 팔만 반하기. 팔만 대장경 읽기. 만화 주인공 하기, 본인이 공주인 만화에 등장하기. 만화 주인공 하기. 군대 두 번 가기, 수험 생활 다시 하기. 군대 두 번 가기. 1년 동안 머리 안 감기, 1년 동안 양치 안 하기. 머리 안 감기. 수학 천재, 얼굴만 천재. 얼굴만 천재. 민초, 반민초. 민초. 사생활 노출, 노출로 생활. 사생활 노출. 볼빨간 사춘기, 사촌간 볼빨기. 볼빨간 사춘기. 그러니까 네, 큰일 났어요. 부먹, 찍먹. 찍먹.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탄산 안 먹기. 라면 안 먹기. 무능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 무능한데 유능한 척하는 학생. 둘 중에 좋은 걸 고르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시간 종료됐습니다. 저는 그 너무 답변이 뻔한 것만 나온 것 같은데요. 사촌간 볼빨기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작진의 의도가 뭔가 좀 이거 폭탄 있네 몇 개가. 현수쌤이 그 군대를 수험생활 다시 하기랑 군대 두 번 가기 중에 군대 두 번 가기를 하신다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저는 공감을 못해서. 군대. 저는 군대를 ROTC 해서 다녀왔는데 편하게 다녀와서가 아니고 너무 재밌게 있었어요. 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하시는데 ROTC로 하면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 작성이나 그리고 병사들이랑 너무 재밌게 지내다 와서 네, 저는 수험생활보다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일단 돈이 안 드니까 군대는 돈을 주잖아요. 네, 돈 주죠. 선수쌤이 아까 그 얼굴만 천재 vs 수학 천재 이렇게 이 중에서 얼굴만 천재를 선택을 하셨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수학 천재는 잘생기고 난 다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선수쌤 강의 듣고 그리고 얼굴만 천재면 수학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연예인 중에 차은우라고 있잖아요. 잘 몰랐던 연예인인데 한번 유튜브에서 보고 빠져들더라고요. 잘생겨서? 잘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도 되게 잘해요. 저 아는 선배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공부도 되게 잘하고 네 저는 그래서 잘생기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래야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아까 현수쌤께서 그 민초랑 반민초 네. 요거 해서 민초 선택을 저는 그런 논란이 있기 전에도 볼트초코는 사먹었었고 파인애플 피자도 자주 먹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호불호 강한 쪽에서 요즘에 뭔가 성향을 따라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선생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맛있는 걸 찾아서 먹기보다 그냥 입에 넣고 빨리 배불러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서글프죠. 네, 저는 좀 그냥 입에 쑤셔 넣는. 아 근데 고수는 못 먹어요. 고수랑 마라는 못 먹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질문했는데 저는 민초라고 하길래 백성인 줄 알았어요. 민중 막 이런 느낌이었고 민중이냐 아니면 반민중이냐 이런. 근데 민트 초코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정민 선생님은 혹시 민트 초코 드시나요? 민트 초코가 취향 맛인가요? 네. 제일 좋아하는 드시긴 드시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맛. 아 좋아하시면 되게 잘 드시나 보다. 그러니까 31개 중에 그럼 난 그거. 개운하잖아. 제가 좀 많이 알아간다 내가. 그 베스킨라빈스라고 아세요? 예. 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민트 초코. 대놓고 PPL이야.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제 선생님들 모두 오늘 매운맛 좀 보아 라디오와 함께하신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현수쌤 그러면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그 메가스터디 영상 중에 후격사가 하나 있는데 M채널 라이브라고 해서 이유가 그때 복면가왕 가면수 노래하면서 춤췄던 적이 있어요. 저는 괜히 얘기했나 싶은데 그 이후로 아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나는 널 사랑해. 그 이후로 이런 뭔가 기획된 프로그램을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너무 재밌고 즐겁게 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민 선생님 이 쉽지 않은 시간에 네. 쉽지 않은 쌤들을 함께 만나서 삼촌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 듣는 수강생들한테도 평소와는 잘 못 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우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아, 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이 기획으로 진짜 이거대로 해가지고 뭐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본사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 오갔는데 제가 그냥 처음에 제가 문득 생각했었던 거는 아 그냥 뭐 매운 요즘 이제 염라대왕 라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이제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좀 다르긴 한데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게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뭔가 좀 시도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쉬운 거를 이제 그대로 끝내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깜짝 퀴즈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수형 각각 한 개씩 퀴즈를 모두 마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맛있는 간식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을 사드세요. 네. 수고했다 그러길래 맞추면서 서로 맞추고 주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준비하신 퀴즈 하나씩 이제 국어 선생님부터 설문 선생님부터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고기가 있다, 고기가 없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맞추는 건데 제가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고기가 안 빠지는 식사가 없다. 2번. 고기가 빠지는 식사가 없다. 과연 1번, 2번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러면 다음에 수학 선생님, 이영수 선생님이 수학 퀴즈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넌센스 퀴즈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퀴즈에 들어간 여기라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에 1, 2, 10은 들어갈 수 있지만 3, 4, 5는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8이 들어가면 4가 된다. 여기는 무엇일까? 네. 수학 퀴즈까지 공개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선생님, 이정민 선생님께서 영어 퀴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 퀴즈는 가장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예, 좀 국어랑 수학이 상당히 어렵네. 못 풀겠다 지금. 그래서 영어 속담 퀴즈인데요.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라는 세 단어로 된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초성은 P, 가운데가 M, 마지막에 P. P, 땅 P. 기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퀴즈 세 개가 모두 공개됐는데 이제 이 퀴즈 참여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제 캐스트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라디오 많이 들어주신 학생들이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라디오가 끝났는데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